베트남 생활 잡글 가티비 온라인. 베트남 건국 신화. 베트남 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했더니 손님 한 분이 아는 척을 합니다. 베트남은 남만의 왕 맹익이 있던 나라 아니야? 삼국지에 나오잖아. 처음엔 잘 몰라 입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남만은 베트남 지역이 아니라 중국 운난성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때 베트남을 지배하던 사람은 삼국지에 나타나는 사설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죄다 북베트남 인물들입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17세기 떠이선이 난 이후에 응우엔 왕조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지니 말입니다. 아무튼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는 방랑국입니다. 방랑국은 복잡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왜 굳이 신화를 그따위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4세기쯤 대월사기 전설을 기반으로 건국 신화가 전해지는데 염제 신농이 3대 후손이 남하다가 선녀를 만나고 록덕을 낳고 19위국을 다스리게 하다가 다시 또 아들 낙록권을 낳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고 북쪽을 다스리게 하고 있었는데 그도 세월이 지나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의 아들이 낙농심이 났는지 낙농권의 19위국이 탐나 쳐들어왔고 바다로 놀러갔던 낙농권이 이를 막기 위해 돌아왔는데 갑자기 전쟁사가 멜로로 바뀝니다. 나라를 지키랬더니 적장의 여자 어우꼬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지 가다가 넘어진 어우꼬가 불쌍했는지 그녀를 꼬셔 데리고 가 아들까지 낳기에 이릅니다. 그것도 한방에 100명씩이나 말입니다. 역시 막장 부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자식을 50명씩 나눠 갖고 산과 바다로 화산합니다. 낙농권은 바다로 사라졌고 나머지 50명은 어우꼬가 홍강델타에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바로 방랑국입니다. 연핏뜨자! 이번엔 주구장창 나오는 염제신농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염제신농씨는 중국의 신화체계에서 오행 개념에 따라 중앙의 헌제 헌원씨를 보좌하는 남방상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화 이전에 염제는 황제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염제는 황제와 신화적 싸움, 이른바 탕농대전에 대패하여 중원에서 밀려나 주변화된 신입니다. 안녕, 나는 염제신농이야. 저는 3대손 제명입니다. 남쪽을 순방하러 내려오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명의 와이프 부띠엔입니다. 이미 혼인을 하였던 제명은 남쪽 순방길에 올라 총각 행세를 하였고 무선의 딸 부띠엔을 만나 결국 록덕을 낳았습니다. 안녕, 나는 로똑이야. 안녕, 나는 탄농이야. 신짜오, 나는 신구이국의 왕자 락농권이야. 용의 후예라 바다를 아주 좋아하지. 아, 너 바캉스 중인데 무슨 일이야? 뭐? 북쪽에서 사촌이 쳐들어왔다고? 이놈들, 헉! 겁나 이쁘다. 어우꼬, 과거는 잊고 나랑 결혼할래? 이복사촌의 침략에 맞서 용감히 싸운 락농권은 우연히 어우꼬를 만나게 되고 어우꼬가 적장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 10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말입니다. 어우꼬와 락농권은 결국 헤어지게 되고 50명의 아들은 락농권이, 50명의 아들은 어우꼬가 데리고 갑니다. 어우꼬가 데리고 간 50명의 아들 중에 제일 건강한 아들이 흥부엉부엉으로 칭하게 되고 이는 홍강 주변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이 나라가 방랑국입니다.